상황에 따라서는 블랙박스 현상을 먼저 보셔야 될 때가 있고요. 또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사고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영상을 보시는 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 차가 좀 키워서 볼게요. 앞에 차가 이렇게 갔습니다. 2차로로. 버스가 여기서 대각선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로 가는데 앞차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황색불이 켜집니다. 그걸 보고 영상을 한번 검토하시죠. 어떤 사고였는지 파악되셨죠? 자, 그럼 갑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다가 가는 것 같죠? 저 앞에 좌회전하려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른 차들에게 불편을 줄 때도 있습니다. 정류장이 잘못되면 좀 힘들 수도 있죠. 1차로 들어가는 순간, 아이고, 황색등이 켜져. 그때 차. 자, 이 포인트가 이거죠. 여기서요. 여기서 1차로 실선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실선 밟다가 여기 있는 차량 붙였을 때가 문제죠. 이 실선은 여기서는 문제 안 삼아도 됩니다. 여기 실선 위반, 실선 침범이 사고 원인이 아니니까요. 여기서 이때 억지로 멈추려면 멈출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 여기쯤 가서요. 여기쯤 가서 여기쯤 멈출 수가 안 돼요. 근데 승객들이 꿀렁하겠죠. 야, 여기서 황색불 거의 딜레마 존, 이 정도면 딜레마 존으로 봐야 될것 같은데 버스인 점에서 가면 안 돼요. 승객들이 쓰러질 수 있으니까요. 가는데 깜빡이 없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서 가는, 이미 여기 가는데, 깜빡이, 그리고, 꽝!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나요? 블박차를 신호위반했대요, 블박차. 그래서 블박차 100%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아. 담당 조사관은 버스가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버스를 가해 차량으로, 즉 신호위반으로 보고 그대로 종결했답니다. 그리고 상대 보험사에서는 분심위까지 올려서 버스가 90%, 승용차가 10% 나왔답니다. 버스 주장은 정선에 불과 몇 메터 앞두고서 황색 신호를 바뀌었기 때문에 신호위반 아니다. 딜레마 존이다. 그리고 버스가 차로 실선거리에서 변경한 건 그건 문제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니까요. 앞차가 깜빡이 툭 튀어나왔는데 앞차가 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차 내에 승객들 포함해서 운전자까지 합쳐서 버스 9명 다쳤네요. 운전자가 빼면 8명이죠. 그럼 8명만 해도 2점씩 하면, 아, 2주씩 하면은 5점, 5, 8이 40. 벌점 50점에다가, 아니 40점에다가 안전운전 무례행 10점이죠. 아, 신호위반 15점이죠. 상대편 운전자 다쳤으면은 거기 또 5점이죠. 그럼 15점 플러스 40점 플러스 5점. 60점이네요. 허허, 참나. 만약에 상대차가 더 많이 잘못하면 된다 그러면. 그러면 벌점 내한테 안 오죠, 나는. 신호위반 쳐라. 그래. 신호위반에다 15점만 먹겠다. 그런데 사람 다친 건 나한테 안 옵니다. 이건 그래서 가해차량 피해차량이 매우 중요한데 가해차량 피해차량이 이미 끝났네요. 이미 경찰에서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과실비를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버스의 속도 등을 생각해서 버스가 멈출 수 있는데 그냥 간 것인지 물론 상대차는 조금 전에 1차로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는데 버스가 왜 쏙 들어왔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볼까요? 제가 같이 보시죠. 버스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속도 얼마 안 되는데 이제 탄력 받아서 가는 중에 바뀌었고 아 근데 앞차도 진로 변경할 때 이 상태에서 지금 바뀌었는데요. 이 차는 앞에 신호등이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차가 여기 있는 신호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러니까 황색불 들어왔으니까 오는 차 없을 거야. 응? 그럼 난 안 시험 가도 돼. 그랬을까요? 버스가 여기서 가는데, 버스가 가는데 툭 튀어나왔다. 어느 쪽이 더 잘못한 것 같습니까? 버스를 신호위반 처리하는 게 옳겠습니까? 그리고 깜빡이 켜지고 툭 튀어나온 거. 저 차는 좌회전 차로 가려고 해서 미리 나왔었는데 얌체 차량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죠. 여기 쇽 가다가 쇽 들어가려고 그랬을 가능성도 엿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냥 저 혼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럴 때 어느 쪽을 가해 차량하는 게 옳아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실선 넘어간 것은 사고 원인이 아니고 버스가 이때, 그리고 여기 이미 갈 때 황색 신호에 갔으면은, 네, 조차 안 들어서 그냥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블박차가 멈추지 않은 것, 그 원인보다는 앞차가 깜빡이 켜지 않고 튀어나온 게 그게 더 나빠 보이는데요. 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좀 미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깜빡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깜빡이는 자다가도 켜야 됩니다. 자다가도 이렇게 똑바로 자다가 어떤 사람이 뒤척거리잖아요. 제가 자다가 보면 또 어쨌든 좀 불편하면 이렇게 뒤척이다 하고 강아지들이 오면 또 강아지들한테 막 밀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으로 돌 때는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돌 때는 왼쪽 깜빡이. 그런 마음으로 항상 깜빡이를 켜야 됩니다.